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나의 새 셔츠입니다. This is my new. This is my new. 그렇죠. New 어떻게 써요? Okay. 셔츠 어떻게 써요? I E T 됐습니까? 저도 틀렸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this is my new shirt. 자,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했던 거 다시 또 설명합니다. This 하고 that, 그 다음에 these 하고 those.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그래서 this의 뜻은 뭐예요? 뭐 that은 저거. 그렇죠? 그러면 공통점은 몇 개라는 점?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몇 개라는 거? 몇 개라는 점이 공통점이 한 개를 가리키죠.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진 뭐로 바꿀 수 있어? 안만 길어봤자 it 무슨 뜻인데? 그거 무슨 또 이것이야? 이것은 여기 있는데. 어? 이것 저것 그것 됐습니까? 아 이거 그거 저거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 디즈의 뜻은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도즈의 뜻은 뭐겠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그들이라는 뜻을 가진 뭐? 금방 길어봤자? 그래서 비동사를 붙이면 this 뒤에 붙는 비동사는 is죠. 왜냐하면 it 뒤에 붙는 비동사도 is니까 that 뒤에 붙는 비동사 am, is, are 중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며 어? 이때는 r입니까? 이게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그러면 이게 it으로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쓸수 있는데 이거 it r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this is that is 이것은 뭐뭐이다 this is 저것은 뭐뭐이다 that is 그것은 뭐뭐이다 it is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these하고 those 이거 선생님이 자민이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지 알아?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어 이거. 어? this하고 that은 it으로 바꿔 쓸수 있고, these하고 those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ese, 멀리 있는 여러 개 those. 어쨌든 여러 개니까 they. 그러니까 they 뒤에 붙는 비동사 뭐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뭐이다? these are. 저것들은 뭐뭐이다? those. 무슨 이게 they야? those are. 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this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 개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표현. 됐습니까? 자, 셔츠가 열어버리면 뭐라고 해야 돼? 셔츠가 아니고 셔츠가 될 거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킨 말이 되는 거야? 여러 개를 가리킨 표현이 된 거야? 그러면 this가 뭐로 바뀌어야 돼? these 또는 they로 바꿔야 되고, 여기에 these가 왔으니까 is도 뭐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것은 내새 셔츠 여러 벌을 가지고 봐. 이거는 내 셔츠야. 여러 벌이야. 하고 싶으면 뭐라고 바뀐다? Look. These are my new shirt. 추가 된다고. 근데 몇 벌이니까? 한 벌이니까? 이런 표현하고 있다고. 좋습니까? 오케이. 또 친구가 자랑하니까 맞장구 쳐주고 있죠. 어, 좋네. It's nice. 좋습니까?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그리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렇다면 nice의 뜻은 뭐다? 오,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오늘 요거 합쳐서 문득 뗀 거야. 그래서 be nice의 뜻은 뭐다? 어떻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거. 그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좋지 않다. It is not nice. 그 다음에 그것은 좋니? It is not nice. 이거 선생님하고 비동사 가지고 문장의 종류가 어쩌니 저쩌니 할때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궁금한 거. It은 뭐 대신 왔어? Your new shirt is nice는 무슨 뜻이야? Your new shirt is nice는 무슨 뜻이야? 너의 셔츠는 그렇죠. 근데 new가 빠졌네요? 네가 우리말로 바꿔준 거에 new의 뜻이 빠졌다고. 다시, your new shirt is nice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셔츠는 오케이, new의 뜻이 계속 빠지고 있죠. Your new shirt가 is nice가 무슨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new shirt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라고 말할 걸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했어야 되는 걸 했어야 됐는데 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뭘 보라고 자랑합니다. 이건 내새 치마야. Look, this is my new skirt. skirt 어떻게 써요? SKIRT. 여기에 IR이 계속해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냈어? 스컬트.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 부속에서. A-R. She A-R-T Shirt. 스크 A-R-T Skirt. IR이 뭐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R 된다고. 됐습니까? 다음 말도 뭐 그것은 멋지네요. It's enough. It's nice.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It's nice 할때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이럴 뻔했죠. 근데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봐라 이건 내새 재킷이야. 잠깐 기다려. 네. 네. 이것 엄마야 이것은 내새 재킷이야. Look. Look, this is my new jacket. 그렇죠. Look, this 뭐야? This is my 아이고, new jacket 어떻게 써요? JACKET.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표현들, 문장에 안 나온 것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새 드레스야. No, 이것은 내 this is my new dress. 드레스 어떻게 써요? These are the accessories.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내 스웨터야. No, this is my new sweater. 스웨터 어떻게 써요? T-E-R.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자민이가 전보다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스펠링을 불러줄 때 EA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 그게 변화예요, 변화. EA가 에 소리 낸다는 거. 어떤 한꺼번에 불러줘야 될 스펠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셔츠에 SHIRT가 아니고 SHIRT.
스컬트의 스펠링을 불러줄 때도 SKIRT 붙여서 불러줘야 될 알파벳도 있어. 어떤 패턴을 인식한다는 얘기야. 반복되는 어떤 뭐가 붙어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딴 거는 없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10분. 오, 재밌다.